오, 투아, 어이. 견인포까지 싫어요? 견인포를 어떻게 헬기에 싫어? 아, 밑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그거 전에 방 먹었다. 아, 기억나요. 완전 전투용이네. Hello, my name is 김정아. 네, 전북한 요군 장교 출신 김정아이고요. 북한군에서 10년간 군 종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Thank you very much. 그 아파치라는 그 헬기가 가장 많이 지금 작전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헬기 탔던 중에 항공작전사령부에 가서 헬기 탔을 때 이게 전술 비행을 해주더라고. 와, 진짜 겨우 참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오버헤드는 안 했어요. 근데 나랑 같이 탔던 이렇게 다른 위원들이, 예, 다른 분들은 진짜 여성분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하고 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정도로 헬기는 진짜 환장을 하겠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돌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그 이게 심장이 뛰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타고 싶은 데는 헬기 전술 비행을 제발 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쪽에 남자분들 탄 비행기는, 와, 진짜 우리 보는 앞에서 360도 이러고 도는데, 내려서 모두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는데, 야, 진짜 군인들 대단하더라고요. 헬기에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아파치가 전투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 이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나빠서니까 기억을 못했습니다. 날개가 옆으로 달렸네? 이건 못 봤는데. 4세대 수송기 V-22 초도비행 1989년에 생산됐네요. 3월 19일 날 소속 능력이 병력 24명, 착속 또는 32명. 엄청 크네. 그리고 V-22의 진가는 날개에 있다. 엔진을 90도로 수직 기둥을 가능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릴 수 있으며, 이륙한 뒤에는 일반 수송비행기처럼 비행이 가능하다. 정숙성이 매우 대단해.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가기 전까지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오, 헬기의 가장 단점이 어찌 보면 음향이에요. 지나친 소음. 비행기는 소음을 적게 할 수도 있지만 헬기는 그 소음만큼은 이렇게 감싸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어찌 보면 커버를 한 거고, 그러면 이게 소음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원리를 썼나 보다. 아우, 예쁘다. 와, 저게 위에 통째로 돌아가네. 저게 어찌 보면 헬기가 전투 당시에 제일 공격받는 게 그 프로펠러 그 연결 부위 기둥이잖아요. 그것만 공격받으면 헬기는 끝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공격할 때도 한계성이 있겠네요. 프로펠러하고 헬기의 그 기둥이 너무 얇지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접혀졌다가 이렇게 패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비행기의 그 기술도 조금 같이 들어갔구나. 왜냐면 프로펠러 돌리는 이 팔 기둥 있잖아. 팔 기둥이 우리 비행기 날개 때 착륙할 때 날개가 이렇게 싹 접혔다 펴다 하는 그 기능을 함께였네요. 와, 아니 크다. 너무 멋있죠. 특히 엔진을 둘로 갈랐다는 거, 그리고 그 날개에서 비행기 그 날개의 그 원리를 지금 조금 적응한 거, 정말 새로운 기술이고. 야, 북한은 뭐 아직도 그 다 날가 빠지는 소련제기 헬기들 막 갖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언제 저 기술을 따라가겠다고. 아, 들어봤어요. 블랙호크 다목적 군용 헬기 UH-60이네. 미국 원주민 부족 추장 이름을 땄다고? 헬기에? 장착 장비가 기관총, 로켓, 지뢰살포, 폭탄, 미사일, 대전차용 다목적 수송 헬기 제작되었고, 4명의 승무원과 11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싣거나 다양한 화물을 싣고 격렬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 11명이면 한 개 분대 가량인데 한 조를 그냥 일단은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네. 견인포까지 실어요? 견인포를 어떻게 헬기에 실어? 아, 밑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그거 전에 방 먹었다. 아, 기억나요. 완전 전투용이네. 그리고 저 안에 칸을 보니까 칸이 확실히 조금 더 크네. 내부가 앞에 조종석에 두 명이 앉고. 오,
투하. 어이. 저렇게 투하하는 거 그냥 뛰어내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 정말로 담력 없으면 저 못 뛰어내려. 상상이 안 돼. 국군의 날 행사 때 블랙호크가 자주 등장하지. 아파치 블랙호크는. 이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네. 블랙호크. 앞에 거는 그래도 뭔가는 이런 전투 침투용에 뭔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런 전술 비행에 도움이 되는 헬기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앞에 조종석이 사람이 두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전투용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종석이 두 명이 앉아 있다는 건 한 명이 어떤 부상을 당할 걸 예상을 해서 한 명이 또 그 조수로 같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뒤에 그 칸이 지금 넓은 게 내가 탔던 헬기들하고 분명히 조금 다른데 내가 탔던 헬기들도 칸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된 것도 있고 한 칸으로 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칸으로 되고 그 뒤에 조금 공백이 좀 넓은 걸 봤을 때 그 안에 요거 내부를 봤으면 더 좋았겠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타겠구나.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헬기들 저 위에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게 저게 그 헬기마다의 그 가격에서 좀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께만 봤을 때에도 아 이게 그냥 일반 그냥 헬기는 분명히 아니고 상당히 품을 들이고 기술화되어 있는 헬기구나 라는 걸 진짜 새롭게 느껴내요. 미국의 주력 공격 헬기 AH-64 아파치. 아파치는 제일 많이 알죠. 아파치라는 헬기 이름이 있다는 건 어쨌든 한국 와서 알았어요. 미국 원주민, 아 이것도 부족 중에 하나인 아파치족의 이름을 따왔네요. 아하, 75년에 생산됐고 장착 장비가 화력 통제 레이더. 아 레이더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추적 레이더, 레이더 경보 장치, 교란 장치, 체인건, 1200발 로켓 미사일까지 달려있어. 헬기에 유일하게 미사일이 달려있는 걸로 내가 그때 알고 있었어요. 장갑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조종석에는 아크릴 방탄 맞아 방탄이 있다고 그때 그게 엄청 비싸다고 뭐 그때 자랑하던 거 기억나요. 다른 것에 또한 웬만한 총알이 방탄이 가능하다. 아 맞아. 아파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면 밀착 비행. 이 지면 밀착 비행을 그때 했던 거예요. 산악지형의 능선 또는 건물 등의 헬기 위에 통보 레이더만 내놓은 상태로 적을 탐지하고 타격이 가능하다. 이게 접근하는 줄 모른다 하더라고. 자동으로 목표물 1000개를 탐지하고 맞아 16개를 동시에 타격 가능하다. 목표물을 1000개 이상을 탐지한다는 게 그때도 설명 들으면서 내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또 수직으로 하강을 하더라고. 야 저거 봐. 저럴 때면 완전히 통째로 앞으로 다 쏠려요. 와, 멋있다. 아파치는 타반 사람으로서 저런 걸 봤을 때 그 전술 훈련이 저 큰 덩치의 무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새 날듯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건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치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전술비에 그게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고 저게 뭐 어디다 갖다 비교하겠어요. 비교도 못하지 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공감되신다면 네,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의 운영하는 남남북녀 김정아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